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네. 이렇게 배 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양념 한번 하고 주실래요? 자, 저기 갑오징어. 갑오징어인가요? 네. 갑오징어예요. 네. 갑오징어는 딱딱하다서 갑오처럼 딱딱하다그래서 이제 갑오징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속에는 타우린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시중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손질을 해서 팔아요. 네. 근데 안쪽하고 바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네. 여기 돌기 부분이 있죠. 네. 요게 안쪽이에요. 아, 그쪽, 요 제일 네. 위쪽에. 네. 네. 칼집 한번 넣어보실래요? 네. 저도 칼집을 한번 네.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칼집을 가로세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가로로, 이렇게. 네, 가로세로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아예 뭐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칼집을 넣는 게 이쁘겠죠. 아, 넣으면 훨씬 이쁘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칼집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솔방울 무늬가 되거든요. 네. 그때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끓어요. 네. 근데 물 끓을 때 절대 소금 넣지 마세요. 아, 소금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갑오징어 자체가 염분이 좀 가지고 있어요. 하... 네. 그러니까 네. 혹시 짤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갑오징어를 이렇게 넣어서. 네. 네, 이렇게 넣으니까 뚜루루 말리죠.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리, 예. 사실 맛은 네. 다리가 더 있거든요. 그렇죠. 쫄깃쫄깃하잖아요. 우리 오징어, 마른 오징어 먹으면 다리 맛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갑오징어를 갖다가 이렇게 데치고요. 네. 볼 하나 주실래요? 볼 하나 될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데 와, 물에 헹구지 마세요. 네. 물에 헹구면은 갑오징어 맛이 다 빠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대로 이렇게 담아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을 끄고. 어우, 이 오동통한 네. 다리. 네. 이거 맛있는 거를 이걸로 해버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썰어주시면 돼요. 네. 네. 자,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칼도마 넣고 쓸까요? 도마를 이렇게 받쳐서. 네.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채 썰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 뜨겁다. 그렇죠. 아니, 시키지 않아가지고. 오늘 저 네. 오징어와.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오징어와. 네. 오렌지와 미역의 만남입니다. 이, 네. 이 조화가. 네. 참 그 생소하기는 한데. 선생님께서 또 해주신 요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갑오징어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넣으면 좋으냐면 네. 새우. 아, 새우도 가능해요. 네. 새우 삶아서 아. 그 갑오징어 양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냥 오징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아, 저는 그냥 네. 오징어. 네, 뭐 없으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네. 가능하면. 가능하면 네. 오징어로. 왜냐하면 그냥 오징어는 맛이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갑오징어를 사용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새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옮겨 담아서. 그 선생님께서 네. 이게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선생님의 비장의 무기들을 이번 주에 다 여기 털어놓으신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작아요. 아, 저는 뭐 깜짝깜짝 놀리고 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저기 한번 소스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오늘 소스가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기 할까요? 여기 다진 마늘인데요. 네. 절대 마늘은 진이기거나 커터기에 갈지 마세요. 어? 왜 칼날로. 네, 칼날로. 그래야 마늘의 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이게 샐러드에 네. 마늘을 이대로 넣으면 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어, 그러기 때문에 칼날로 다지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마늘의 그 특유의 독한 맛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식초. 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설탕. 설탕이 들어가요. 왜? 우리 어머님들, 손님들 초대해 놓으면 해파리 냉채 필수죠. 오. 네네네. 이제 해파리 냉채에서 탈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그 양념하고. 네. 같은 양념인가요? 어, 뭐,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자, 여기다 아~ 소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네. 드시는 샐러드입니다. 네. 소금을 이렇게 가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텐데요. 네. 요것 좀 한번 저어주실래요? 자, 설탕하고 소금이 다 녹게끔. 네. 자, 그 다음에 완성 접시는 자. 제가 갖고 올까요? 아, 선생님께서요? 아, 뭐 어때요? 아, 네. 아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 대신 요걸 잘 적고 있겠습니다. 아, 윤영미 씨도 이제 준 선생이에요. 네, 이렇게 잘 녹여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볼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갑오징어를 넣을게요. 갑오징어 넣고요. 그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네. 저거 오이. 오이. 오렌지 다 줘 보세요. 네. 여기다가
네, 오렌 저기 오이 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오이가 들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미역 넣을 거예요. 미역이 또 들어. 네. 어? 자, 잠깐만 이렇게 네. 앞으로 좀 옮겨놓게 정리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미역이에요. 미역. 네, 충분히 불린 미역이에요. 그러니까 데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아니 미역이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미역 향이 참 좋네요. 그럼요. 미역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요. 네.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많이 배출해 주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주 내내 왜 중금속 미세먼지 그런 거를 강조하느냐면요. 네. 너무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음식 매연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네. 이렇게 그런 걸 좀 배출해 줄 수 있는 네. 건강 요리들을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 접시 좀 주실래요? 자, 접시를 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담으세요. 아하, 먼저. 아직 양념을 여기 붓지 않고요. 네. 위에다 이제 드시기 전에. 아. 드시기 전에 위에다가 살짝 뿌려서 네. 상에 내놓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묻혀놓거나 그러면 미역 색깔도 변하고 오이 색깔도 변하고 봄철에 그 우리 파릇하면서 네. 왜 파란 색깔이나 그린색 톤을 보면은 네.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편안해지죠. 봄이 왔구나. 네. 아 진짜 오늘은 이 미역 샐러드네요 네. 정말. 그럼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네. 이제 오렌지를 사이사이에다 끼울 거예요. 네. 이걸 오렌지를 여기다 같이 섞게 되면 네. 네, 이렇게 조금 모양이 네. 없어져.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거 끼워 넣는군요. 네, 이렇게 감추듯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일 듯 말 듯. 왜 우리 여인네들이 옛날에 한복 입으면 보일 네. 듯 말 듯한 그런 매력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물 안 버리는 거예요. 네, 아, 여기다 이거, 넣어주세요. 아, 이거 오렌지 물도? 여기다가 같이. 아, 네. 더 상큼하겠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드시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야, 정말 상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보기에도 어쩜 이렇게 상큼하고. 네, 이렇게 충분히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드실 때 드시면 되는데 네. 자리를 옮겨서 이제 콩나물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콩나물국도 이제 거의 다 됐죠, 선생님? 네. 이제 뚜껑을 열고 네.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풋마늘. 네, 풋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 풋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상큼하게 요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살아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대접 한 번만 주실래요? 자. 네, 여기서 직접 담을게요. 여기서 담아서? 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아. 야. 아니 사실 이 콩나물국이라는 게 뭐 네. 물론 간단하고 쉽게 낼 수 있는 국이라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아유 이 사람 참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게 콩나물국인데 네.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드는 법 미리 좀 배워두시면 극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딱알맞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콩나물국 잘못 끓이면 본전도 못 찾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마지락도 들어가 있죠. 멸치국물도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된장 기운을 약간 했기 때문에요. 네. 웬만한 조미료 역할은 다. 어, 네. 야, 요거 어제 저녁에 그 한 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막 설레시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건강을 생각해 주는 또 우리가 집에서 늘 즐겨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요리들을 완성을 시켰네요. 네. 네. 자, 미역 샐러드 그리고 바지락 콩나물국 완성됐습니다.